오우장 같은 경우 저는 뭐 최근에도 그렇고 SK텔레콤을 좀잘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통신주 대장주는 KT죠. KT가 연초 대비해서 한20% 올랐다라는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심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SK텔레콤 여러분들이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 리포트도 그렇고 기사도 보면 1분기 때 5G 가입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교체 수요가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체 수요가 와서 5G로 바꿨는데 하루에 한두 번은 안 터져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안 터진다라는 게 2, 3초 기다리는 건데 2, 3초 기다리려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품질 불만이 여전히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나야 되는데 우린 2, 3초? 아, 이거 못 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증권사나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5G에 가해서 SK텔레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019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국면이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G가 잘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야, 이제 터지기 시작하네. 그럼 가입자들이 급증할 거죠. 그럼 비용의 감소, 이익은 급증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2분기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다. 뭐 SK텔레콤을 올해 내내까지 갖고 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2분기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SK텔레콤 따블 내겠다? 절대 제 말대로 하지 마십시오. 단지 20, 30%, 1, 20%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두 다리 뻗고 자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KT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가 흐름은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SK텔레콤도 이제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시장에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은 또 SK텔레콤이 더 높았었잖아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K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그 우리 통신주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게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도 정관을 고쳐서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통신회사라고 생각한다라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땅따 먹기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3대 통신사들이 시장 파이를 정확히 나눠서 먹고 우리는 통신사 맨날 이동하고 다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KT도 정관을 바꿨고 SKT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 연초에 그 신년사에서 메타버스 진출하겠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제 사업부로 진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지금 차트 모양 같은 경우 전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야, 이거 사야 돼? 어떻게 돼? 이렇지만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 얘기하면 에이. 그리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2020년에 카카오를 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욕을 호되게 먹었고요. 네이버 얘기하면 카카오 얘기한다고. 그러다 카카오 올라갔죠. 그다음에 2021년 초에 LG화학 얘기하다가 그때는 이제 엔솔 분할 이슈 전이니까 LG화학 얘기할 때 전기차는 현대차인데 왜 현대차를 얘기 안 하고 LG화학을 얘기하고 또 이걸 호되게 먹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죠? 근데 SK텔레콤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메타버스 얘기하셨는데 벚꽃축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또 선보인다고 하네요. SK텔레콤이요. 이 프랜드에서. 가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요즘은 뭐 벚꽃 하는 데가 곳곳에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절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또 현실에서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드려볼게요. 오늘장 지금 약보합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는 65,000원이고요. 선절라인은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6만 5천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지금 5만 7,500원대 흐름입니다. 접근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좀 분할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SK텔레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